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K다이어트의 특징은 과연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일단 오늘 이야기는 좀 재미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K다이어트의 특징 1번. 자, 살이 찌면은 옆에서 다이어트 좀 하라 그러죠. 자,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고 음식 조절을 하고 있으면 아, 좀 먹어. 이렇게 안 먹어서 어떡하냐. 자, 그래서 또 먹어요. 자, 그럼 먹으면 또 살이 찝니다. 자, 그럼 또 다이어트 하라 그러고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하든 뭐가 어떻게 바뀌든 여러분은 어차피 잔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왕 잔소리를 들을 거라면 일관적으로라도 좀 들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이어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은 좋냐? 그럼 대학 가면은 취업은 했냐? 자, 취업은 하면 여자친구는 있냐? 그럼 여자친구 있으면 결혼은 했냐? 결혼했으면 애는 낳냐? 애는 낳았으면 애는 대학 어디 갔냐? 등등 여러분이 죽어야 끝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잔소리는 유료 서비스로 전화하셔서 취업했냐 질문 한 번에 뭐 5만원 이런 식으로 메뉴판을 좀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살빼남으로서 말씀드리면, 자, 이왕 어차피 잔소리 들을 거라면 다이어트 해서 날씬해진 상태로 잔소리 듣는 게 차라리 제일 낫습니다. 2번. 자, 여러분 시골 가면 항상 할머니가 밥을 엄청나게 퍼져주시죠. 자, 우리는 사실은 거의 다 잘 먹고 다니는데 우리 할머니는 우리도 거의 밥을 굶고 다니는 줄 아세요? 자, 그래서 손주가 이렇게 살이 찌거나 해도 할머니는 보통 뭐 살 많이 쪘네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아이고 좀 살이 쪘구나, 자, 이러시면은 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자매품으로 또 뭐가 있냐. 엄마가 아빠가 아이고 살 좀 빼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살을 좀 빼앗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보통은 엄마들은 그리고 아빠들은 아들이 되게 잘생긴 줄 알아요. 딸이 엄청나게 예쁜 줄 알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아, 그러면 정말 좀 걱정이 될 정도다. 정말 심각하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반대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게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 자녀가 엄마 살 빼야 될 것 같아, 엄마 살 좀 빼 이러면은, 자, 그러면 또 진지하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애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특히 엄마 아빠한테 정말 사실대로 말을 다 해버리거든요. 3번. 자, K다이어터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K다이어터가 거의 예외 없이 이 말을 꼭 합니다. 선생님, 저는 살을 빨리 빼고 유지를 하고 싶어요. 자, 이게 빨리 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는 일단 K다이어터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은 하는 게, 내가 다이어트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긴 하는데 단지 감량 기간을 엄청 짧게 잡을 뿐이고 유지 기간을 좀 길게 잡는다, 총 다이어트 기간은 기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빼는 것도요 결국에는 그냥 빨리 빼는 겁니다. 이 유지 기간을 잡는 게 아니고요, 이 감량 기간만 생각을 원래 해야 되거든요. 또 뭐 유지 기간으로 뭐 얼마나 길게 쪘다 아무런 상관없고요, 결국엔 그러면 그냥 굶어서 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하면 살도 빠지겠지만 모발 다이어트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4번. 자, 다이어트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내가 다이어트 하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반대로 뭐 내가 다이어트 하는 걸 좀 주위에 알려가지고 도움도 받고 그러려고 일부러 좀 뭐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평소에 나를 안 챙겨주던 사람들도 갑자기 정이 많아지죠. 자, 왠지 밥을 못 먹고 다닐 것 같아서 평소에는 살 빼라고 했던 엄마가 갑자기 밥을 덮어줍니다. 자, 특히 명절. 자, 이제 곧 설날이죠. 근데 설날에 거기 내려가셔가지고 절대로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앞으로 모든 전과 고기가 다 모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유 야 설인데 일단 먹고 나중에 운동을 다 뺄 수 있어. 절대 안 빠집니다. 살은 운동으로 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단이 80%, 운동은 어디까지나 20%. 식단을 다 하고 운동을 보조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실컷 다 먹고 나면 결국에는 그거 생으로 다 빼야 됩니다. 자, 반대로 내가 설날에 정말 좀 많이 먹고 싶다, 자, 제대로 먹고 싶다, 자, 그러면 설날에 딱 내려가셔가지고 아나 다이어트 합니다, 절대로 나에게 먹을 걸 주지 마십시오 하면서 딱 굶고 있으면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겁니다. 5번. 자, 방송 어딘가에서 와 이거 뭐 성분이 뭐가 뭐 살 빼는 데 좋다, 이 성분이 뭐 지방 분해에 좋다 막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해주고 나면, 자, 옆에 홈쇼핑 채널을 뚝 돌려보면은 거기서 그걸 팔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인스타 같은 데서 그 광고가 막 나오고 여기저기서 뭐 얘기가 들려옵니다. 누구누구가 뭐 이거 먹고 뺐다더라. 자,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뭐냐면은 아, 연예인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10kg가 빠졌다,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누가 나도 그 연예인 이거 따라해가지고 이만큼 빠졌다 하면서 뭐 올리기도 하고,
우와 하면서 막 따라하고 싶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행이 돌고 사람들이 막 엄청 따라하는 다이어트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다이어트들 중에 뭐 물론 잘 빠지고 굉장히 좋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검증이 좀 안 되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극단적이라서 요요가 오거나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도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공부도 결국에는 정석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누구나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뭐 비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다이어트도 똑같습니다. 다이어트도 정석이 결국 제일 빠르고 좋은 길이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는 거를 권유드릴게요. 자, K다이어트의 주된 특징에서 보자면 나보다는 남을 좀 신경 쓰는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물론 같이 사는 세상에 남들 눈치 한번 안 보고 사는 뭐 그런 건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 다이어트는 오로지 내 몸에 하는 거고 내가 공부해서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엔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남을 신경 쓰다 보면은 내 계획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남을 신경 쓰지 말고 내 생각에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때 공부를 해서 맞는 방법으로만 하면 됩니다. 자, 물론 주변 이야기나 조언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검증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증된 전문가, 특히 의료인의 조언을 듣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 사람 특유의 빨리빨리가 좋을 때도 있는데 다이어트는 빨리빨리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요요도 자를 수 있고 결국에는 굶어서 빼니까 나중에는 몸이 대사적응을 해서 점점 안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빨리빨리가 아닌 느려느려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이어트도 정석으로 해야지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